자, 2018년도 7월 1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 닉네임 붉은 태양입니다. 저로 인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바꿔드리는가, 대박 인생으로 어떻게 바꿔드리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제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시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발품을 팔으시고 시간을 앞으로 한두 시간 틈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제 카페에 글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500탑 모음집을 보시고요, 이 모음집을 쭉 마우스로 밑으로 쭉 내리면은요, 이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업투자입니다. 전업투자. 100만원 갖고 주식투자를 초단타를 쳤을 때 하루에 얼마를 벌 것이고,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도전을 자그마치 지금 2년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 자, 이 수익률이 바로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제가 제 수익률을 보기를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저와 인연이 되시는 분들의 인생을 하나하나씩 바꿔드리기 위해서 지난 몇년 동안 자제를 하고 자제를 했던 선물 옵션 방송을, 저도 사람인데 제가 돈을 벌고 싶지, 방송을 하면서 제가 투자를 못하면서 회원들의 수익률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원, 시간당 시급 1,250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 노가다를 하는 이유는, 저희 카페에 오시면 자세히 안내가 적혀져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페가 바로 판다몰 카페입니다. 자, 이 판다몰 카페에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선물 옵션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암진님 또한 저희 카페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전 회원입니다. 실전 회원인데 선물 옵션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다 직장인이고요. 저녁 때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몇 시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이제 막 진입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날 22만 원을 벌길래 제가 뭐라고 남을 했습니다. 하루에 너희들 초보자인데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될 것이고, 100만 원, 200만 원을 먹겠다고 들어오면 내 통장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고 이 시장에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그 투자 원칙을 지금 철저하게 지켜서 하루에 13만 원, 20만 원만 번다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 직장생활 월급 따블이 나옵니다. 그렇게 수익을 지금 완전 초보입니다.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8달러 해서, 이 18달러가 무슨 돈인가? 미국 달러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미국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건 애국하는 겁니다. 자, 첫 수익입니다. 18달러, 180달러죠. 그래서 22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7만 원입니다. 자, 65달러. 수익이 12만 원 정도 났었는데요. 막판에 한번더 해보자, 이 욕심을 내는 거죠. 생초보자가. 이런 마음에 잘못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나마 짧게 손절치고 나와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손절 후에 5초 뒤에 급락이 와서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아니,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암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형님의 말씀이 확 와닿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3일차였었는데요. 손실 없이 배우며 수익까지 가능한 걸 항상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어제 수익률입니다. 자, 항상 중간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기회는 얼마든지 온다.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틀림없이 몇 분 만에 13만 원의 수익을 낸 겁니다.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이 오면 매수든 매도든 들어가라 했을 때 한두 번 들어가면 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선물 옵션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구간이 오지 않으면 절대 매수든 매도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때를 기다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오늘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먹겠다, 큰 돈을 먹겠다 이런 마음을 탐욕이 드글드글 거리는 사람은 아무 구간이나 막 진입 들어갔다가 인생 쪽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지님은 제 이야기를 아주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또한 무서움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라고 해서 청산손익 $115에서 13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제 주식투자만 하는 친구들이 저로 인해서 선물 옵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을 먹겠다 들어오는 사람은 쪽박을 찰 것이고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에서 100점 100승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10만원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될 것이요. 100만원, 200만원을 먹겠다라고 마음을 탐욕을 내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투자의 원칙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이렇게 20만원대만 벌어도 한 달이면 600만원이 넘습니다. 직장 월급에 더블이 넘는 거죠. 한두 시간 만에 짧게는 실제 진입 들어가는 거는 2, 3분 만에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보내기 이전에 해외 선물 투자를 하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네이버 쪽지를 먼저 네이버 쪽지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충 그냥 글자로 저도 돈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는 분은 성의가 없는 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싶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무성의하게 저도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들 장난하듯이 문자 보내거나 아니면 네이버 쪽지 보내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당 1250원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제 투자 수익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시급 1250원을 받고 이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행복한 삶, 저녁이 있는 삶, 그런 희망찬 미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성의하게 그냥 장난하듯이 그렇게 쪽지나 문자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한테 찍힙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한 사람,
꼭 성공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좋은 일에 지식을 나누고 번 돈을 기부를 하고 그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틀림없이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 카페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제가 선물 옵션 방송을 하는 이유, 바로 이 판다몰 카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지창을 잘 보시고 잘 보시면 제가 왜 선물 옵션 방송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씩 다 알게 되십니다. 자,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요, 왼쪽에서 보시면 해외 선물 헬프미, 주식 투자 헬프미,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있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글자 몇 글자로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내시는 분은 의지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 돈을 아무리 낸다라고 해도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 외로 굉장히 마음은 넓은 편이지만 뭐라 그럴까요, 무성의한 사람들, 성의가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이 또한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은 제가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먼저 문자로 먼저 보내지 마시고 네이버 쪽지로 사연을 적으시면 제가 잘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동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